데뷔 77주년. 굉장히 역사적이죠. 네, 역시 KBS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또 KBS 부가 관여했다는 초청문학회 저희 또한 저희 포르테디카프로 또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1집 앨범에 수록되는 타이틀곡인 단 한 사람이라는 곡인데, 특별히 또 우리 국립 관여학단과 함께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좀 크로스오버 아닌가 또 생각해보고, 굉장히 KBS 제가 뭐라 했을까요? KBS KBS 국악 관현악단 예. 네, 함께 하니까 정말 더 뭐랄까요. 네, 또 오늘 세 번 마시는 관계잖아요. 네. 또 경칩입니다. 경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당연히 아니겠죠. 무슨 뜻이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실 대기실에서 이런 거였어요, 저한테? 진짜 제가 모르니까 경칩 정말 간단한 뜻입니다. 저는 사실 무대 저희 리허설, 아니 리허설이 너무 정신없어.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경칩이 뭐냐고 하길래 가벼운 칩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칩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지금 경칩이 무슨 뜻이죠? 경칩은 이제 뭐 만물이 깨어난다라는 간단한 뜻이 있고, 그래서 또 그 사이에 또 그 검색을 해보고 저를 검색이라는 고등학교 때 알고 있으시죠? 예,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김현수 군이 이런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놀랐어. 어떻게 가벼운 칩을 생각했는지. 이 김현수 군의 센스에 상복하게 되셨습니다. 다음은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이별 씨?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인기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맞아요.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그 정훈이 선생님, 정훈이 선생님, 네, 정훈이 선생님 그 편에서 불렀던 우리는 하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또 이제 국악과 함께 이렇게 새로 완전히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곡이라고 해야죠. 네, 이렇게 편곡해서 되게 새로운 기분과 느낌으로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술이
No.